감자를 빨리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막상 잘랐는데 감자채를 할지 감자채 전을 할지 조금 고민이네요. 우선 얇게 썰게요. 그냥 감자채 볶음을 해야겠어요. 내일 도시락도 쌀 겸 저는 이따가 순대강정 만들 거라 그걸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데스 카레용 양파 만들 양파 썰어요. 이렇게 카레는 아이고 뜨거워. 4인분 정도만 만들 거. 아이고 뜨거워. 이렇게 해서 끓여줄게요. 순대강정 오랜만에 만들려고요. 짠! 원래 요거 하려다가 그냥 찍어 먹을 거예요. 그리고 카레 돈가스 하려다가 요게 너무 맛있어서 필요가 없어. 내일 카레 돈가스 먹고 그래서 카레에 양파밖에 없어요. 원래는 뭐 닭튀김이나 이런 거 넣어야 되는데 넣어야 이제 완성되는데 그런 목적이었으나 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있어요. 이게 전분 옷 입혀놔가지고 오늘은 겉바속폭 오늘은 시판 연소스. 좀 달다 근데 소스가 1,400원이었어 이거. 여기다 이렇게 꼬치 꽂으면 꽃 순대꼬치 아니야? 시장에서 파는 거. 첫입은 와 달다인데 먹다 보면 이 안에 거랑 딱 맞아서 원래 애가 간이 있으니까 오늘 이걸로 절반은 수육하고요, 절반은 김치찜 할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950g짜리 큰 걸로 샀어요.
잘 풀려요. 손으로만 비벼도. 엄청 잘 썰고 오래 삶았나 보다. 오늘은 이렇게 수육하고 비빔냉면 잘 먹게 했습니다. 먹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먹어요. 역시 맛있어. 냉면이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지. 맛있어? 달콤한. 냉면이 진짜 맛있다. 어딘가 있겠지. 안 먹나? 어디 있을까? 나한테 있나? 여기 있다. 없으면 그럼 여기 찾아야겠어. 짠. 대박이다. 생각보다 잘 썰고 있어. 오늘은 김치찜. 김치찜. 지난번보다 훨씬 잘 됐어. 김치찜. 웬일로 마늘 넣었대? 어, 넣어봤어. 사실 좀 뭔가 감칠맛이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난 것 같아. 어때? 맛있어? 어제부터 끓인 거라. 얘가 있어서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 미쳤다. 국물이 기가 막혀. 엄청 오래 끓여서. 야, 김치찌개. 먹고 싶었나봐, 얘도. 맛있어 보였나봐. 어제 김치찜 먹고 국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오늘 여기다 라면 사이 넣고 밥 먹을 거예요. 이렇게 김치 전골 같이 됐네. 밥 진짜 맛있다. 근데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 야미. 역시 탁월한 선택이었어. 이거 먹고 이따가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저희 전구 다 바꾸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먹고 또 치워야 돼요. 아시는 분이 해주시는 거라 남편이 이따가 좀 보조 좀 해야 돼요. 보조. 든든히 먹겠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라면 안 땡기다는데 너무 힘들었나 봐. 그리고 내가 웬만하면 라면 잘 안 먹자, 안 먹으려 하잖아. 그런가 봐요. 먹을래? 되고 있지, 라면 금방 하죠. 빨리 가지마, 이따 먹고 해. 다 돼가는데. 내가 한 번 더 시켜. 오늘은 이렇게 새로 단 조명에서 먹어요. 조명 좋다 해. 아, 컴퓨터방 작은 방이 조금 안 돼가지고 내일 추가 장비 갖고 오려고 해. 그래서 완성된 다음에 우선. 근데 깔끔해졌다 엄청. 라면부터 힘들어요. 전혀 안 짜.
김치 샀어.